우산이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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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봄 기적처럼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성주에도 당연히 기적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주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우린 또 뉴스로 국민들이 붙잡히고 눈물을 흘리고 이들 앞으로 미군들이 사드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작년 9월 저는 사드 진입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넘어서 사드 기지 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드를 추가로 이 땅에 들여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성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사드를 반대하는 그런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드가 우리나라에 하나라도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사드는 우리나라에 손해만 끼치고 오로지 미국에만 이익인 것입니다. 평택에, 매양리에, 강정에, 소성리에, 의정부에, 동두천에, 어느 곳, 어느 지역에 정말 피눈물 나지 않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지켜준다던 평화, 지켜준다던 목숨 언제 한번 지켜준 적 있습니까? 미국이 어떤 존재인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했던 대통령님, 제발 우리 한반도 땅 곳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드 철회, 그리고 이 모든 땅에 미군 철수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4만 5만 아니 100만 1000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떨쳐나서서 함께 미군을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시대 미국의 눈치 보며 사드 배치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미국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한 2017년 6월 26일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사드가 한국이 아닌 미국을 위한 무기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국민의 뜻보다 미국의 이익이 중요하단 말인가? 판문점 선언 시대,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 시대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시대에 맞게 사드를